그냥 지나가는 이 동네 길고양인데 그중 한 마리가 여기서 새끼를 낳은 것 같아요. 가까이 가다 보면 어미가 새끼를 그냥 물고 다른 데로 가버릴까봐 그러면 새끼한테 더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일기 고양이를 도우려 하지만 엄마 고양이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 낯선 침범자고 심리적으로도 아이가 이제 꽃대 꽃향 때문에 마음이 많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풀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새끼에 대한 집착이 조금 불안감이 덜어질 수 있어요. 7일에서 10일 정도에 이 눈을 떠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 달령이 되었으니까 열리지 않는 눈꺼풀 안쪽에는 염증으로 인한 고름이 많이 고였을 거고 그러한 고름이나 염증들은 결국은 눈의 바깥쪽에 맑은 각막층을 자꾸 녹여내게 됩니다. 이미 각막 부분이 많이 손상을 당했네요.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서 각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술적인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변성이 되어가지고 깨끗한 눈동자층이 보이질 않네요. 아마도 각막의 파열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구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길냥이들이 길거리에서 많은 바이러스 질병을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미한테 내재되어 있는 바이러스 질병이 우리 애기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간다 했는데요. 고양이 새끼가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먼지도 많고 해서 한번 청소 좀 해주려고. 저를 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후기에만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냥. 진짜 귀엽다. 귀여워요. 이제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빛에 대한 반응 정도 나타나는 정도고요. 안구의 형태도 이제 서서히 잡혀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태어나도 될까요? 네, 태어나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고요. 항상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얼른 새끼 고양이도 낳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고양이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랑 같이 잘 어울려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